그 소시오패스, 사이코패스 독재자들이요, 막 몇천만 죽어나가도 눈알 깜짝 안 합니다. 자기 손에요, 작은 상처가 나면은 막 난리 나요, 그런 분들은. 그런데 남이 죽어가는 거는 전혀 못 느낍니다.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. 왜곡된 사랑.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물건 더 아끼지,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잘 못하기 때문에, 다른 사람이 죽고 그 가족이 슬퍼하고 이런 거는 계산이 안 들어와요. 그래서 현상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리더를 많이 해요. 왜냐하면 일반인들 눈에는요, 일반인들도 양심이 약하니까 일반인들 눈에는 그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. 왜? 나는 절대 결정 못하긴 저 사람은 쉽게 결정해요. 왜? 전혀 다른 사람을 공감 안 하니까 쉽게 결정을 해요. 머리는 좀 있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흔히 인간계 어디 곳곳에 가서 지도자 노릇 하고 있어요, 지금. 왜? 중생들이 그 사람이 좋아 보여서 그래요. 밉고 싫으면서도 가까이 가면 피해를 보는데도 그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문화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양심 문명을 말할 수가 없어요. 보세요. 인간들이 몇 명만 모여서 반장 뽑아도 그런 사람들이 반장입니다. 신기하죠? 왜? 다른 사람들은 반장하면은, 아, 저게 또남 다, 이렇게 남 챙기려면 힘들거든요.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, 쉬운 일이 아니란 가서 주저할 때 누군가가 전혀 그런 배려 없이 거기서 얻을 이익만 생각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그 사람이 해요. 더 간절한 사람한테 가게 돼 있고 사람들도 내가 못할 짓을 저 사람이 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. 사실은 별로 배려심이 없어서 나쁜 남자 인기 있듯이 뭔가 더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거예요. 나 같으면 저 결정 못 내리겠는데 딱 결정 내려. 이번에 잘라. 멋있다. 어떻게 잘라 이런 말. 그래서 나는 결정 못 내릴 걸저 사람이 내려주니까 중생들도 어리석은 게 당장 자기 편하자고 자꾸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 안 해보고요. 실제로는 양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현상계에서요, 양심 개발이라는 걸 떼고 논하면요, 현상계는 지금 딱 지금 인간들이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이 세상이 딱 인간에 맞아요, 인간한테. 만약에 다른 존재가 있어서 인간을 본다면요, 제가 매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딱 지금 세계사 펼쳐서 읽어보시면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사시는 게 맞아요, 인간은. 이해되세요? 양심 떼고 얘기하면, 그래도 양심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자연이 드러나는 양심 정도만 가지고 우리가 더 개발 안 하고 살아간다면, 딱 고등 침팬치의 삶은 딱 그래요. 한 번씩 전쟁해서 아주 죽이고, 인종 학살 한 번씩 하고, 민족 말살하고, 이렇게 하면서. 끝없이 지금도 매 순간 또 지구 어딘가에서 강간 일어나고, 살인 일어나고, 계속.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. 자꾸. 인간은 착각하는 게 자기가 바라는 걸 가지고 현실을 자꾸 호도해요. 현실은 이래요. 여기서 나아지려면 양심 말고 무슨 답이 있냐는 거죠. 기독교식으로 성령 말고 무슨 답이 있고, 예. 참나 말고 무슨 답이 있냐는 거죠. 이 줄을 타고 올라가지 않으면 인간은 요만하게 살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즉, 인간 기본 세팅은 그런 소시오패스 리더들 밑에서 고생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. 빈말이 아니라 세계사 어느 나라 역사를 꺼내서도 보시면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.